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번 특세에 꼭 참석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특세에 꼭 참석합시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과 세계 교회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은 여러분의 교적부를 들고 나오셔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롯은 자신도 큰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좀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면 롯 같습니까? 꼭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저 자신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텐데 사람은 너나 나나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는 다 뭐 받아야 될 존재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너는 안 불쌍하고 너는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한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그 기도 중에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가 요 기도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는 그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니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저렇게 하는 게 자르는 기도요. 뭐가 어떻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그것도 자르는 기도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촛불을 들었건 태극기를 들었건 남한에 살건 북한에 살건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아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이전에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 뭔 마음? 불쌍히 여기. 시작.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또한 여러분을 어떻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다 그만두고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뭔 마음? 불쌍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막단치 아니하냐. 이 나쁜 놈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왜 걔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왜 개를 불쌍히 여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죄인된 우리는 죄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가?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을 해봅시다. 참 지비가 불쌍해. 여기 좀 조심스럽네. 아, 조심스러워. 에? 에. 아이고 이게 말을 붙일 때 좀 어색하네요. 내가 뭐가 불쌍해? 이게 또 그럴 것 같으네. 아, 내가 뭐가 불쌍해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그 중에 딱 한 번의 설교만 하라면 그것은 무슨 설교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 설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뭔 설교 하고 싶다고요? 구원 설교. 구원 설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할 구, 도울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것.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 구원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나으시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참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이라.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제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할 자. 그렇게 반대로 합시다. 예수. 구원할 자.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제 이름도 뭐 그게 나쁜 이름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경동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경동이 거기다 제가 성이 장씨잖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알고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우연히 진 것이 어떻게 베풀장이잖아. 들경의 동력동이요. 동력들에서 베푸는데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동력들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거기다가 뭐 그런 건 우리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내 이름을 보면 동그라미가 세 개가 딱 밑에가 붙어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처럼 이게 잘 굴러가는 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아, 나야 참.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도 구원이고 오신 목적도 구원이고. 아,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구원이 중요하구나. 구원. 지금 이 세상에서 74억의 인구가 다양하게 살고 있지만 사람은 딱 두 가지 사람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해도 딱 둘 중에 하나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냐? 아주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구원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남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에이 목사님 그것도 적어도 네 박자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네 박자로 풀어볼게요.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면 1등입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어도 남을 구원하면 2등이고 나는 구원 받아놓고 남을 구원하지 않으면 3등이고 나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하면 4등이죠. 자 시작.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은 나중에 98살 먹어도 치맥기가 없고 지금부터 포기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제가 신방 가도 몰라볼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어제도 91살 먹은 우리 집사님 아이고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젊을 때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들어 넘어지면 이게 참 이게 다치더만 이게 하고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냥 이 뼈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딱 가니까 어떻게 똑똑한지 세상에. 예, 다리만 불편하지 뭐 상반신은 아주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 이제 기도해 줘서 날 것 같네. 기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몸뚱아리가 전체 입만 같으면 되겠어. 그래야지. 병원에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아신 누구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2번과 3번이 예,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예, 나는 구원 못 받았어도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된다. 이게 2번이냐? 나는 구원 받았 는데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도 된다. 이게 2번인가? 좀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꼭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1번으로 확실하게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어째 시작. 네, 진짜 목사로서요, 내 욕심껏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요, 매주 일주일 내내 전도해서 한 명씩 그, 못 데리고 옵니까? 한 명씩 전도 못 옵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래, 일주일은 봐줄게. 그러면, 1년 내내 살면서? 그러면 1년은 봐줄게. 평생을 살면서? 전도 한 명도 못 했다, 안 했다.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서 바로 한 게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여자임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몇이요? 여섯 채워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요.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저 삶이 삶의 일부가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다른 교회 그것도 또 알아서 문제고 그냥 나는 뭐 하는 거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뭐 하는 거요? 전도. 그게 바로 내가 뭐 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과연 구원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원에서 1원 쓰고 나면 남는 게 구원이라고. 그 구원이 구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실 좀 많이 돌봐줘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만 어거지 소리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자꾸 어거지 소리를 알면서 하는 분들에게 공통적 성향이 있는데 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꼬여 이게 배알이 꼬여서 순수하게 좋게 곱게 말을 못하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자꾸 꼬여서 말을 그냥 곱게 묻어고 자꾸 이렇게 여보 나 화장 오늘 잘 받았지? 나 팩 썼어? 팩? 이렇게? 그러면 아 그래 여보 참 아이고 참 배고 같다 이래 좀 얼마나 죄송해요. 아, 이런 경우가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설교자로서 말하기가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아이고 이쁘다. 왜 이렇게 순수하게 말을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꼬여서 돌봐줘야 될 사람. 자 그러면 구원의 다양한 의미가 뭐냐? 첫째, 병든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치료가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입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받은 구원은 치료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구원은 뭐가 구원이다? 치료가 구원이다. 두 번째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은 안전입니다. 안전.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입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하늘을 꾸짖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안전입니다. 안전. 세 번째 가난한 자의 구원은 말할 거 없어요. 축복이 구원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을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뭐하니 축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에서의 구원은 축복이라.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막 그런 구원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군에서의 구원은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리라. 다섯 번째 문제에서 구원은 그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 이하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알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구원도 구원은 맞는데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구원받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병원에 가 수술을 해서 의사가 살려줬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이런 과정의 구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병 고치고 끝나고 풍랑에서 건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다음 좀 있으면 또 죽을 건데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번에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자, 영생과 구원을 합하면 믹서를 시키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영생이 곧 구원이구나. 구원은 곧 영생이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 것도 뭐지만 가난에서 축복받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면 영생의.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예, 요한복음 3장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도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벗는다고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니 개념이 이와 같이 같은 말을 들어도 달라. 개념이 달라. 예.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니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똑같지 않다. 이게 잡히지 않는다. 자,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 주님이 그렇게 전하시면 전도 할 거 없습니다. 왜?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살다 죽게 되면 10년 더 살려고 다 교회로 겨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교회 입구에서 안내만 하면 됩니다. 안내만. 문제는 10년 더 살고 나면 그 다음 어찌할 건가? 이제 죽을 거요? 다시 10년 더 사는 교회로 옮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10년 더 살면 또 10년 더 사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이제 임종을 하고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고인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딱 그거부터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90쯤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안심이 돼요. 호상이네요. 호상이네요. 근데 이게 너무 일찍 죽으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왜? 조금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100살을 살고 돌아가셔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100살이면 사실은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쉬움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연세가 몇 살? 아이고 목사님 100살이요 100살 잘 죽었어. 그런 사람도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100살이 아니라 120살을 살고 돌아가셔도 아쉬우고 서운한 거예요. 120살이 아니라 150살을 살아도 아쉽고 서운해.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한 말은 아무래도 서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운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에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이지. 아무리 뭐 그냥 대소변 못 가리고 싸다 가셨다고 해서 목사님 오셨네 드디어 갔어 우리 엄마 드디어 갔어 그런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건 10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10년을 더 준 게 아니라 뭘 줘버렸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믿지를 못해. 개념이 안 잡히.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히. 예를 들어서 돈 좀 줘라. 얼마? 내가 만 줘 줄게. 그러면 시점들이 말고 그냥 100만 원이나 줘 이래. 만조 잘 못 알아들었어? 1조, 10조, 100조, 1000조, 만조. 만조 줄게 그러면 그래 할렐루야 이래 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10만 원이나 줘 이렇게. 그러니까 만조는 개념이 안 잡히. 개념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생 소용없고 그냥 뭐나 달라 이거예요. 그냥 10년이나 달라 이거예요. 10년. 영생은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관심은 영혼에 있지 않고 육신에만 있다 이거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김정남이 죽은 거예요. 예, 아주 젊은 나이에 이게 죽었어요. 네, 이런 뭐 한 가지 생각은 가정을 해보지만 만약에 김정남 씨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면 지금 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막 아무리 막 뭘 핵을 해야 된다 막 해도 김정남 씨의 사고 방식은 야씨 이게 뭐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핵은 무슨 아 그냥 적당히 하고 이게 먹고 사는 것부터 집중하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죽었어요. 자, 김정남 씨가 죽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김정남 씨가 죽은 건 아니 뭐 30년, 40년 지나면 안 죽습니까? 문제는 그 김정남 씨의 영혼이 어디 갔냐, 영혼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걸 영혼을 몰라, 영혼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육신이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까짓 거. 왜? 빨리 죽어봐야 땡겨 죽는 거고 늘려봐야 좀 더 늘리는 거니까. 지가 늘리면 얼마나 늘리겠냐 그 말이요. 그 영혼이 어디 가? 영혼이. 영혼이 어디 가냐? 이 영혼이. 영혼이 어디 가냐? 시작. 왜냐하면 육신에 죽은 것만 보지 그 영혼이 어디 갔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으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든지 죽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게 장례식장 가면 뭐 고인은 가시고 뭐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지 다 30년 20년 지나면 다 간다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어디 갈 건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구원의 개념이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육신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은 다 알면서 왜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모르는가?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여도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은 안 보여서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마음이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지금 본문이 구원의 네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입니다. 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낭낭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네 가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 퍼펙트. 완벽합니다. 이게 구원이 완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구원의 단계인데 첫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도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구원이 되니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못 들어오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거 돌아서라. 돌아서라.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하.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뭘 받으라? 꼭 침례를 받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니까 꼭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의식으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예요. 그 침례가 뭔지는 알고 받아야 돼. 야, 나도 오늘 그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뭔데? 야, 몰라. 물에다 팍 담궈버리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담궈서 오래 둬야 돼. 그냥 좀 오래 둬야 돼. 왜? 기억에 많이 남게. 예,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침례다. 세 번째,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것, 죄의 사함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요. 공자님 피 갖고 안 되는 거요. 이 세상에 제 피 갖고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내 피로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그냥 확 그냥 피 빼버리지 내가. 근데 그거는 헌혈은 될지 몰라도 죄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려면 죄 없는 피가 필요한데 너나 나나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도찐 개찐 그냥 다 죄인이요. 아멘. 에, 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 찬송가 이란 나의 죄를 씻기는
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알렐루야. 그런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쳐 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시작. 받았습니까? 그 밖에도 구원을 얻는 방법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하, 거기도 또 이렇게 말씀이 딱 있으면 거기 맞는 찬송이 딱 나오더라고. 에? 뭔 말인지 알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드. 아짜 우짜 우짜 이게 딱 나오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믿음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 만들어가지고 해놨는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첫째,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하, 여러분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죽었을 때 천사가 모시러 오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뭐 세상 살 때 돈이 많아서 경호원이 달라붙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하지 경호원 잔뜩 들고 살다가 죽어서 저승사자 데려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임종하면 누가 올 것 같아요? 그랬다 안 오면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천사가 뭐 그냥 오는 줄 아세요? 천사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천사가 오는 거요. 성령님 없으면 천사가 그냥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 받고 천사를 모신 분이 저녁 7시 반 기도회를 안 나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웃기네. 그런 분이 전도를 안 해? 1년간 한 명도? 아이고 더 웃기네. 고개 들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은 잘 나가다 이렇게 가슴을 콕콕 찌르더라. 그 다음에 삭개오가 구원받아.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했대. 주여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가 토색한 것이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돌아온 탕자가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장기도 세리도 일곱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한센 병자도. 야,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구원의 폭이 높구나. 구원의 제한이 없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구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으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 뭐 뭔 죄를 졌건 그냥 어제도 우리 이제 쇠마 또 개강을 했잖아요. 아, 우리 쇠마 또 아주 엄마들 아빠들 다 모아놓고 제가 또 강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또 좀 잘합니까 그냥 아니요 난 내가 해놓고 내가 들어봐도 괜찮아야 내가 들어봐도 어째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했네 또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이고 진짜 목사님은 잘하세요 이 좀 이래 하면 그 좀 좋잖아요 아이고 저는 참 말을 못합니다 참 뭐 제가 뭐 말을 해봐야 뭐 뭔 말인지 내가 들어봐도 모르겠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겸손이요? 내숭이요? 그거는 내숭.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자녀를 쉐마에 보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선생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면 애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고 더 하나 확실한 건 좀 있으면 영어를 여러분보다 애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고 다 강의 끝나고 났더니 웬 아빠가 오더니 목사님 저 위에서 안수 좀 해주세요 저 위에서 안수 좀 해서 그냥 또 기도해 줬잖아 어제도 우리 성가대에 관계된 분들 식사를 하는데 참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게 우리 또래나 보이는데 연세가 70대래 70대 세상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는지 그냥 젊어요 근데 이 어른이 천국을 다니면서 벌을 키웁니다 이 벌을 세상에 그런데요 죽을 병 걸렸었대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와서 안수받고 나와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럼 교회에서 간증 좀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번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장목사한테 안수만 받으면 낫는다 그러면 내가 보려고 못 키워서 병원하지 안 그러? 아니 내가 보려고 목회를 해야 병원을 하지 경동 하스피틀 응? 그래서 환자 딸꼬 꽂히고 환자 딸꼬 꽂히고 그냥 알아서 응? 알아서 내 이렇게 왜냐면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내고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내는 것 같으면 한마디만 하면 돼 감사할 줄 모르면 병이 제발 얻어만 그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아, 오케이, 나는 지혜로운지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합디까? 나도 안타까워요. 왜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올까? 그 본인의 믿음이라, 본인의. 예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구원을 못 받더라. 아까 얘기했잖아.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구원을 못 받더라고.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양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그죠?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지옥 간 사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가르쳐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는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왕인데 여우라. 여우가 천국 가면 뭐 천국에 계속 여우 짖는 소리 나게? 에? 아니 천국에 여우 오면 뭐 여우가 헹! 천국에서 그러면 무서워서 어디로 피나가야 되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직 구원 받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나요? 구원은 결혼과 같아 분명해야 합니다.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양보하면 안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얼째 시작. 예, 구원은 실수해도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허락할지라도 딱 하나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자살입니다. 딱 막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자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면 안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거기서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셔서 꼭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그 구원을 나누어 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중문 교인이 천국을 못 왔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 천국 못 왔다 그 말은 지옥 갔다 그 말인데 내가 내려가더라도 하여튼 그냥 혼찌검을 내는 귀퉁배기를 그냥 붙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님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은 분은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구원 못 받은 분은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구원받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녕 구원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은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